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호감도를 높이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부동산 정책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이어 이번엔 종합부동산세도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급 적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직과 취약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종중명의의 가택, 고향집 등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이 후보는 소급 적용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과다하게 부과되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우덕 의원은 올해 납부분 중 일부를 환급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하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 효력을 2021년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겨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은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후보는 내일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